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나 더운 날씨보다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망언에 대한 분노가 더 뜨겁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 모독, 국민 모독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딸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뱉은 말이 뭔지 물어보더군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 원내대표의 입에서 과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국회의원을 왜 뽑았습니까? 국회 가서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라고 뽑아놨더니만 국회는 난장판으로 만들고 급기야 진보따리 사가지고 밖으로 나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에 와가지고 대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한당이 아무리 대구가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구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똥물을 뒤집어 놓고 오물을 쏟아내도 되는 겁니까?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대구 시민 모독 말고 정치권을 떠나라. 여성이 분노했다. 국민도 분노했다. 여성 모독, 국민 모독, 나경원은 사퇴하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도대체 그런 용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한 어른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선출직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국민 모독하고 짓밟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맞습니까? 이제 저희가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수석이던 시절 선거법 잘 해결하겠다고 사인까지 해놓고 선거법 안 하겠다며 국회 의사 방해했습니다. 국회 방해하면 최소 징역 7년 이하입니다. 그래놓고 빠루를 들고는 누가 그 빠루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선동정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민특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경원은 사퇴하라! 그리고 화들짝 놀란 모양입니다. 반민특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문특위. 반문특위도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거짓말하는 나경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그리고서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발언입니다. 백혜련 의원 따님이 물으셨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이제 이런 저질 정치, 막말 정치, 국민을 모독하고 여성을 모독하고 정치를 모독하는 이런 정치 이제 당장 어이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그런 정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나경원 원내대표 여성혐오망언 규탄 결의문. 하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성을 모독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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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로 국민을 모독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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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감사합니다.